남희석의 울산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아, 울산 출신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제 뒤로 소개가 될 분들이 바로 울산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지요. 자, 어쨌든 뭐 본인들의 꿈을 찾아가는 그 모습도 멋지고 또 울산을 알리는 데 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울산시대에서 어떤 개그맨 한 분을 모십니다. 요즘 너튜브 쪽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아주 유명한 개그맨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운입니다. 이번 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눈여겨봤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역대 최저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울산경찰청 개청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0명으로 2021년에 비해 40%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울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날이 온다면 더욱 좋겠죠. 모두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세요. 다음은 재외인데요. 울주군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던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인증 사업에서 문복산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복산은 행정구역이 경북 경주시와 청도군에 걸쳐 있는 데다가 산불 조심 기간에 등산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돼 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부터 문복산을 제외한 8개 산만 인증해도 완등 인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화제의 키워드 3위는 6년 만에입니다. 잃어버린 돈뭉치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울산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남부경찰서가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2,400만 원의 돈뭉치를 인계받은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끝에 이 돈뭉치는 지난달 주인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요. 6년 만에 2,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찾은 주인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부의 뜻도 밝혔다고 하네요. 이어서 2위는 명절 테크입니다. 명절 때 받은 다양한 선물 세트, 감사하긴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있죠. 설을 앞두고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명절 선물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고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필요 없는 선물은 되팔고 또 필요한 제품은 중고 거래로 싸게 사는 명절 테크.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와 제도로미가 울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울산에는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 철새들이 찾아온다는 건 그만큼 울산의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뜻이겠죠. 참 기분 좋은 일이네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명절의 선물 세트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이거 뭐 명절 태클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태클은 아니고요. 테크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네. 그 명절 때 회사나 지인들한테 받았던 이 선물 세트 아마 다 먹지도 못하시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있죠. 이 처치 곤란한 선물 세트를 저렴하게 팔아서 그 재테크로 활용한다고 해서 명절 테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한 1, 2년 사이에 젊은 층들 사이에서 네.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싸게 팔길래 그런 거죠?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평균 한 20에서 30% 저렴하고요. 울산에서 어느 정도로 거래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 선물 세트를 판다는 글이 한 수백 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명절 선물 세트 많이 받는 게 이제 참치캔이라든지 또 햄 많이 식용유,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뭐 햄이나 참치캔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네. 간장, 소금 이런 생필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 세트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파는 쪽은 이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네. 또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 고물가 시대에 좀 선물 세트를 팔아서라도 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이런 사람들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네,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또 제때 먹지 않으면 또 버려야 하니까 그러네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참치 사가지고 추석 때 다시 팔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예, 추석 때 받은 선물 설날 때 팔기도 하고요. 내년 설에 나한테 다시 오고. 네,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자, 어쨌든 다음 소식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2,400만 원. 네. 2,400만 원이 든 돈 뭉치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삿짐 센터 직원 2,400만 원이나 되는 그 돈 뭉치를 발견을 했는데 이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6년 만에 주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네.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남구 무고동의 이삿짐에서 돈 뭉치를 발견한 게 지난해 8월이고요. 네. 짐 정리를 하다가 이 싱크대 밑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네. 종이 봉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5만 원권 지폐가 돈다발이 5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2,400만 원이요? 네, 2,400만 원을 발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돈 주인이냐 물어봤더니 이 돈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때부터 경찰이 그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전에 살았던 그 세입자들을 몇 달간을 어렵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 몇 달을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살았던 사람 네.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살았던 세입자들 연락처를 다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어렵게 연락처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입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돈에 뭐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제 옷을 정리하다가 예전 옷을 이렇게 했는데 털었는데 5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술 먹고는 내가 감춰놓은 돈인 것 같아. 그걸 저도 까먹은 거야. 이게 1,000원짜리 지폐만 나왔어도 로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날리는데 네. 와이프는 저를 보고 있고 난 모르겠어. 그냥 옷 살 때 서비스로 줬나 봐.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네. 이거 근데 이거 공돈 생기면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네, 근데 네. 이게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네. 이게 주인이 맞느냐 우길 수도 있고 이거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네, 직전 세입자 A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본인이 잃어버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본인은 살지 않았고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매달 생활비로 현금 250만 원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그 돈을 넣어두고 넣어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이렇게 A씨가 주장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예,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찰은 A씨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왜냐하면 2,400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이 사실 5만 원권 지폐 돈다발이라고 말씀을 그래요. 드렸었잖아요. 근데 A씨는 만 원권하고 수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A씨가 돈다발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달랐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전세입자 그러니까 그렇죠. 2014년부터 2016년에 살았던 B씨에게 경찰이 그렇죠. 연락을 했는데 경찰은 B씨가 돈의 주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게 동문치를 발견한 곳이 싱크대 밑에 깊숙한 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인데 이 B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싱크대 그 깊숙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숨겨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을 진술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이 네. 있었다는 것이고 것이고요. 또 네네. 하나는 경찰이 먼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도 5만 원권으로만 보관을 했다 이런 네. 진술을 했었고요. 또 이제 돈이 은행띠로 묶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은행 이름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돈을 찾아줬어요. 네. 그러면 사례비 같은 걸 주게 돼 있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제 현행법상 유실물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준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보상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네. 현행법에는 잃어버린 물건 가격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습득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너무 큰데 5에서 20이면? 네, 그리고 네. 이 보상금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반반씩 나눠야 된다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당시에 그 이사를 나갔던 세입자
전에. 네, 세입자와 또 동문치를 발견했던 이삿짐 센터 직원이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5%를 주건 20%를 주건 이거는 뭐 주는 사람 마음인 네, 것 같고. 네네. 대신에 그 전 중간에 세입자도 받긴 받네요. 그때 당시 이사를 했던 세입자도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있었습니다. 남구 무거동의 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이사 네. 가면 싱크대를 뒤져라. 다시 보자.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네, 어렵게 B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어깨가 아파가지고 진통제도 먹고 하여간 뭐가 정신이 많이 없을 때였어요. 거기다 내가 두고 나왔다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6년 지나서 당사자? 그렇게 네. 연락을 받고 놀랬죠. 현금이니까. 누가 네. 발견하더라도 뭐 자기가 안 넣어버리면 못 찾을 것인데 그렇게 그쵸.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복을 받은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경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 전화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운이다 복 받은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본인이시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전혀 나왔다라는 두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신기하네. 깜빡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너무 정말.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 찾아주신 분들도 뿌듯하실 테고요. 예. 우리 주변에 한번 잘 좀 뒤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